요,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프랑스 마지막, 예, 진짜 마지막 아메리카 편입니다. 제일 먼저 북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아메리카에는 아카디아라는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아카디아는 1604년부터 1713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요. 원래 이곳은 프랑스인들이 아메리카로 넘어오면서 생긴 정착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퀘벡과 뉴잉글랜드 사이 낀 곳이었어요. 퀘벡은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뉴잉글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북미 식민지의 패권을 다투는 두 국가가 이 아카디아를 두고 계속해서 분쟁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서로가 전쟁하기도 했고요. 근데 유럽에서 발생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 이때 프랑스가 집니다. 그래서 위트레트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이 아카디아 식민지를 프랑스에서 영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캐나다도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캐나다 전체가 식민지는 아니었고요. 지도처럼 캐나다의 일부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1135년부터 1763년까지 식민지였는데요. 여기가 어떻게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냐면 프랑스 탐험가들이 깃발 꽂고 다닌 곳이 프랑스 식민지가 된 거예요. 물론 이름만 프랑스령이었고 그렇다 할 도시가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공식적인 도시는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1608년에 세워진 퀘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퀘벡이 프랑스어를 쓰고 프랑스의 문화가 있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쭉 캐나다를 식민 통치하다가요. 7년 전쟁 때 프랑스가 영국한테 칩니다. 그래서 1764년 파리 조약 때 이 캐나다 지역을 전부 다 영국한테 헌납하게 됩니다. 이곳 루이지애나도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1682년부터 1769년까지 그리고 1801년부터 1803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요. 다소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스페인 탐험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1600년대 후반에 프랑스 탐험가들이 들어오면서 이곳을 식민지화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나도 척박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뉴올리언스 같은 해안가 지역에 몰려 살았는데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7년 전쟁 때 대차게가인 프랑스가 이 루이지애나를 스페인에 넘겨주게 되는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이 땅을 되찾게 됩니다. 근데 당시 유럽 전체에 나폴레옹 전쟁을 한창이던 시절이어서 북미까지 관리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땅을 미국에 팔아버립니다. 그게 유명한 루이지애나 구입인데요. 1제곱킬로미터에 7달러로 이 넓은 루이지애나 땅을 미국에 팔아넘겨버립니다. 1500만 달러를 팔아버리는데 오늘날 약 180억 원 정도의 저 넓은 땅을 다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은 땅이 갑자기 두 배가 늘어나게 됐고 그 덕분에 북미 장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죠. 북미의 뉴펀들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이 아래에는 생피에르 미쿨롱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원래 1670년부터 미쿠라크족에게서 빼앗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7년 전쟁으로 프랑스의 모든 북미 식민지가 뺏겼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뺏겼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쭉 프랑스의 식민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군이 잠시 점령하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식민지로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극이라는 지역의 식민지입니다. 1555년부터 1567년 사이에 있었던 식민지였는데요. 이곳은 진짜 남극이 아닙니다. 오늘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쪽에 있는 세르기페 섬이에요. 원래 여기는 포르투갈 식민지였는데 프랑스가 여기다가 알박기를 펼친 겁니다. 근데 그냥 거기만 계속 먹고 있으면 될 것을 계속 포르투갈의 신기를 건들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식민지를 확장하기 시작해요. 결국 화가 난 포르투갈은 1560년에 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곳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계속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프랑스에도 반기를 들어요. 종교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쭉 항전을 하다가 1667년에 포르투갈군에 의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프랑스령 기아나입니다. 프랑스령 기아나는 1630년부터 아메리카로 이주하려던 프랑스 정착민들에 의해 건설이 되었는데요. 그 1667년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이 발견됩니다. 1853년에 금이 발견되는데 엄청나게 수익을 뽑아대는 식민지 중 하나였어요. 거기다가 1852년부터는 이곳을 형벌 식민지로 쓰면서 100년 동안 죄수들을 잡아넣는 감옥으로 쓰기도 했는데 영화 파피용의 배경이 이곳입니다. 그 후 다양한 지하자원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면서 프랑스의 A팀이 되었는데요. 1970년대 영국령 기아나나 네덜란드 기아나는 독립을 하긴 했다만 여기는 계속해서 프랑스의 식민지 지를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고 너무 노다지 땅이어서 프랑스가 주기 싫은 것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유럽 우주국의 발사 시설이 여기 있습니다. 절대 안 줄 것 같죠? 자, 이제는 빨리 말할게요. 카리브해에는 정말 여러 개의 프랑스 식민지가 있습니다. 정말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도미니카는 1690년부터 프랑스가 깃발 꽂기 시작하면서 식민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커피 농장으로 발전을 시켰는데요. 후에 7년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가 파리 지역에 따라 영국한테 넘기게 되었는데 1778년에 프랑스인이 대다수인 이 섬에서 일종의 반란이 발생합니다. 물론 프랑스도 지원해주기도 했고요. 근데 이것도 1783년에 파리 지역에 의해서 영국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세인트 루시아라는 섬도 있습니다. 원래는 1664년에 영국이 깃발 꽂으려고 섬에 상륙해서 1000명이 이 섬을 장악하는데요. 문제는 여기 풍토병 때문에 다 죽고 89명만 살아남아요. 그 이후에 1666년에 프랑스 서인도 회사가 슬며시 이 땅을 다시 점령해요. 그래서 여기를 사탕수수 재배를 위한 지역으로 만드는데요. 쭉쭉 사탕수수 재배하면서 설탕을 뽑아냅니다. 근데 1793년에 여기서 전쟁이 났는데 프랑스가 잘 막아요. 잘 막는데 하필 여기서 또 황열병이 돌아요. 영국군이 죽은 것 마냥. 그래서 프랑스군이 깡그리 전멸합니다. 결국 1798년에 영국 땅이 되어버리죠. 역사 아이러니죠. 그레나다도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1649년에 프랑스 원정대 203명이 이곳에 식민지를 세웠는데요. 여기에 물론 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싹 다 죽여버리고 식민지를 개척한 데 성공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탕수수를 통해 설탕을 생산하는데요. 또 7년 전쟁에서 영국한테 함락됩니다. 1762년의 일이었죠.
생도밍그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오늘날의 아이티인데요. 원래는 스페인이 먼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697년에 프랑스가 압박을 넣으면서 여기를 빼앗는데요. 또 여기를 프랑스가 모카, 사탕수수, 커피 등을 노예를 통해 개발해요. 얼마나 혹사를 했으면 가장 번영한 프랑스 식민지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 정도로 혹사를 하게 되는데 1791년에 아이티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흑인 노예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면서 백인들과의 무력 충돌로 이어진 건데요. 여기서 황열병 등과 같은 운이 따라붙으면서 아이티 혁명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아이티를 식민지에서 잃게 됩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1783년에 스페인의 하량을 받으면서 프랑스 식민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다른 카리브해 섬들과 마찬가지로 사탕수수 농장으로 식민지 경영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가 1814년에 파리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섬을 영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마르티니크입니다. 마르티니크에는 원래 부족민이 있었는데요. 1635년에 프랑스 원정대가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있던 부족민들이 있었는데 역시 싹 몰살을 시켰고요. 이후 여기는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엄청난 흑인 노예들이 몰려 살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기서 사탕수수 농장이기도 했죠. 나중에는 흑인 노예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노예 해방 조치를 하면서 이를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프랑스의 해외 영토가 되는데 여기서 독립 열풍이 불어요. 근데 하필 그때 경제 침체가 그 지역에 불면서 분리 독립 반대 여론이 더 커지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까지 프랑스의 영토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들루프는 원래 유럽 선박의 경유지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635년에 여기서 식민지 개척을 해요. 근데 물론 엄청 힘들었다고 합니다. 황열병과 원주민들의 저항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겨우겨우 끝을 내는데요. 또 여기서도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7년 전쟁을 겪으면서 영국한테 뺏기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외교적 수완으로 돌려받기도 했는데요. 쭉 시간이 흘러서 해외 영토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분리독립이 추진되긴 했는데 당시 드골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을 정말 마음 와닿게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해외 영토로 쭉 남고 있습니다. 참고로 옆에 생 바르텔렘이라는 섬도 있는데요. 여기는 나중에 스웨덴이 매각했다가 식민지 경영이 실패하고 다시 프랑스가 매각하는 형식으로 돌아온 과들루프의 지역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인트 마틴 섬인데요. 여기는 원래 1633년에 스페인이 먼저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덜란드하고 전쟁도 여러 번 했는데요. 문제는 30년 전쟁 때문에 스페인이 여기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주인 없는 땅이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또 슬금슬금 와서 여기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네덜란드도 비슷하게 이 섬에서 식민지 경영을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와 네덜란드 둘 다 이 섬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칫하다가 진짜 전쟁을 확산할 것 같아서 1815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섬을 양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섬은 분단이 된 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만 중점적으로 보자면 관광업 중심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프랑스 식민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좀 아주 지루하다고 카페 이런 글도 올라오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쇼츠 영상으로만 식민지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풀버전은 제가 다음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